안녕하세요. 송중의 전냉면입니다. 오늘은 우리 청사포 쪽에 청사포 다리돌 전망대 쪽에 제가 병에도 많이 나온다 해서 사진도 정보를 받고 여기 촬영하러 오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들께 포인트를 소개 좀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이렇게 지금 청사포 다리돌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요새 청사포에서 병해동이 많이 나온다 해서 제가 이렇게 촬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포인트 아시겠죠? 자, 앞에 나가서 여러분들께 좀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포인트로서 추천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낚시를 끝나고 나면 두루마기로 물을 좀 떠가지고 갯바위 좀 시끄냅시다.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너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좀 돌려보겠습니다. 전부 병해동 낚시하거든요. 시간에 지금 1시 정도 다 돼가지고 병해동이 잘 안 올 텐데 아침에 일찍 와야 될 건데 아마 지금은 이렇게 갯바위에서 낚시 마치고 나면은 여러분들이 가져왔던 쓰레기는 여러분들이 대회수해 갑시다. 첫째는 제가 당부의 말씀을 부탁드릴 거는 갯바위 쓰레기를 모아 놓고 치우지를 맙시다. 환경 오염시키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이렇게 돌이 까만 거 보이시죠? 이런 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자, 이렇게 병해돔 잡으러 이렇게 많이 왔습니다. 오늘은 평일인데, 토요일 날, 일요일 날 같으면 자리가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지금 저기 보면은, 조금만 여기에서, 요 자리에서 조금만 앞으로 더 나가보게 되면은, 한 몇 발만 더 나가면은 저기도 편편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가족 간에 다 놓을 수가 있습니다. 자, 다리돌 점검 보여드릴게요. 다리돌 보여드리겠습니다. 다리돌 전망대. 영상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아, 영상 끊기 전에 제가 지금 하얀
품동 보이시죠? 하얀 품동 보이는 데가 지금 기포기를 살려놓고 고개를 지금 들어가 있는데 제가 사진 못 찍겠습니다. 괜히 또 요거 더 먹을까봐 싶어서 여러분들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람 아는 사람 같으면 괜찮은데 모르는 사람이라 괜히 욕도 끼쓸습니다. 딱 잡아 올리는 게 있으면 딱 장면 좋은데. 그래, 어저께 제가 사진을 받고 사진을 6월 30일 날, 6월 말일 날 날짜더라고요. 사진 영상에서는. 아, 제가 사진에서는. 그래서 제가 한번 와봤는데 여러분들 좋은 소식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왔는데. 자, 촬영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중의 전영민.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